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약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업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연천군 내 일부 업소들에는 조건부로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상희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연천군이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된 다중시설 일부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자 오는 21일까지로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했었는데, 이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 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는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리 조건 이행 확약서 내용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등이며, 연천군은 영업 중지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의해 방역에 힘써줘야 하며, 이행 여부 또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희였습니다.